이제 지난번에 그 오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말았네요.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했고 이제 식온에 대해서 아마 뭐 얘기를 좀 이제 할 차례였던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보면 이제 오온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다섯 가지 요소 쌓임으로 이제 나눈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색온 하면은 이제 몸 혹은 이제 물질적인 대상이라고 했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요. 또 수온 하면은 이제 그 받아들이는 이제 느낌, 감정,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상은 뭐 표상작용이라는 것인데, 조금 그냥 단순화해서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온이라는 것은 그 의지작용. 행온은 사실은 그 워낙 광범위한 뭐 어지간한 모든 마음들을 다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복수로 쓰이는 개념인데, 사실은 수온, 상온이라는 것도 그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을 수온이라고 하고, 또 표상작용이라는 어떤 생각의 토대가 되는 것을 상온이라고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마음의 종류들, 이런 것들은 다 행운에 묶습니다. 그래서 행운을 보통은 뭐 다양한 마음 작용들, 다양한 심리 현상들 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것, 그것을 이제 의지 내지는 뭐 의도, 바람, 뭐 이런 저기 행동의 업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형성작용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용, 그것을 이제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운으로 어떤 의도를 일으켜서 그것을 그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진다. 놓겠습니다. 네. 군대가 안 보이셔서. 그러니까 또 떨어질까 봐. 네. 부사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온이라는 것은 뭐 제가 사실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이라는 것이 이제 심왕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의 왕, 마음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이제 대상을 파악하잖아요. 대상을 알 때, 아, 이게 컵이구나. 뭐, 저 사람이 잘났구나, 못났구나, 키가 크구나, 작구나, 뭐, 사람이구나, 뭐구나 하고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것을 식온이라 부릅니다. 식, 아르마리. 그래서 보통 아르마리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아르마리, 분별심, 식온. 이렇게 부르는데, 뭐, 쉽게 말하면 대상을 아는 건데, 대상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아느냐? 분별해서 안다는 거죠. 이것과 저것을 둘로 나누어서, 뭐, 긴 것과 짧은 것두 개를 둘로 나누어서, 아, 이건 짧다, 이건 길다, 이렇게 대상을 파악해서 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대상을 아는 것에는 항상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둘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다라고 아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의 마음은 둘로 나누어 놓고 그 중에 이래, 그 중에 저래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분별해서 이해하기는 쉬운데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분별심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심은 항상 둘로 쪼개놓고 그 중에 두 개를 비교, 분석, 분별해가지고 하나는 어떤 것이다라고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별심이다. 그런데 이제 분별심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공하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것이죠. 어떤 걸 분별해 알았다고 해서 그안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뭐 이런 비유를 제가 많이 들지만, 이렇게 길다 짧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길다라고 분별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또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알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죠. 키가 크다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큰 사람 사이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고, 성격이 좋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나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상황 따라 인연 따라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하나를 딱 취해서 어떤 분별식으로, 분별심으로 이렇게 딱 정하게 되었을 때 그거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체일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분별심이라는 것은 이제 허망한 분별 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별심을 설명할 때그 얘기를 항상 많이 드렸죠.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는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고 틀리고, 뭐 잘 났고 못 났고 크고 작고 이렇게 분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서 좋아하는 거는 취하려고 애쓰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고 거부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분별심이 분별식이라는 심왕, 마음의 왕, 마음에 대표하는 이 마음, 분별심, 식이 대상을 취하거나 버리려고 애쓴다는 거죠. 좋은 거는 취하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애쓴다. 평생토록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인연 따라 상징적으로 사람들끼리 이건 이런 걸로 하자, 저건 저런 걸로 하자라고 약속하고 정했을 뿐인데, 그걸 실제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허상인 줄 모르고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걸 취할 때 진짜로 취해서 진짜 집착해야 될 것처럼 느끼고, 버릴 때 진짜로 막 싫어하는 것처럼 막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나 싫은 대상인데 그 싫은 것이 자꾸 나를 찾아올 때 실질적으로 괴롭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취사 간택심을 가지고 더 많이 취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내가 싫어하는 상황은 더 효과적으로 없애는 것을 또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이 식의 노름에 빠져서, 식의 아르마리에 빠져서, 식이라는 것이 식온 개공, 식온이라는 것은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식온에 휘둘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요 식온이라는 것이 공하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식온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조견에서 보면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식온을 항상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좋아서 막 취하지 못해 애쓰고 안다라는 그게 허상이라는 사실, 내가 저건 너무너무 싫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정말 싫은지 안 싫은지를 사실은 알 수 없음에도 우리는 싫다라고 딱 정해서 막 밀쳐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는 마음, 이 취사 간택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식온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식온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은 뭘 했냐면 좋아, 이건 싫어 나눠놓고, 좋은 건 더 가져야지 하고 집착하고, 싫은 건 버려야지 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할 때는 취하려는 행동이거나 버리려는 행동, 취해서 막 더 갖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거나 이건 싫어서 거부하는 데서 오는 행동일 확률이 높거든요. 내가 괴롭다라고 하면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데 취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 거부하는 대상들이 자꾸 날 찾아오는 데서 오는 괴로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내가 식온이라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입니다. 일으켰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언가를 할 거는 없다, 무언가를 했다 하면 전부 다 식온이거나 행온 아니겠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 어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온이, 심왕이 야 저건 나쁜 거고 저건 좋은 거야, 저건 취하고 저건 버려 명령을 내리면, 이 행온이 이제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유의를 조작한다, 뭔가를 자꾸 실제 있는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체화하고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 그 불교의 목적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지 않으면 된다.
그냥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불교는 뭘 하는 종교가 아니라 뭐 이것을 하는 종교도 아니고 저것을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야 하거나 저걸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불자들이 빠진 딜레마예요. 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딱 숙제를 줘서 그 숙제 검사도 하고 이것만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라는 게 없다라고만 해버리면 우리의 분별심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심은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고 너무 당황해 하는 것이죠. 그 중도에 대해서 1시간 반을 길게 정말 자세하게 나름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는 왜 이렇게 핵심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불교를 잘 모르는 예를 들어 어떤 쉽게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자세는 이렇게 앉아서 하루에 몇 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야,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하구나. 뭔가 명확한 지침이 있구나 해서 훌륭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나 반야바라밀이나 불이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뭔가 뚜렷하게 뭔가 설명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염불 1시간 하십시오 이러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딱 티가 납니다. 근데 중도를 실천하십시오 이러면 이걸 내가 중도를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반야바라밀을 닦는 건지 안 닦는 건지 내가 지혜와 가까운 건지 안 가까운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왜 모를까요? 의식이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염불 1시간 했어. 명상 1시간 했어. 이건 의식이 했다 안 했다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그 의식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히 구분해 주면 좋아해요. 의식은 그 길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방편을 쓰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스님들께서 너가 이제 저 스님이 나가서 어떤 절을 하시려면 지금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저는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예요. 구하니까 스님도 하신 말씀이 다 뭐냐면 신도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한두 번 들어보고서 아 이게 뭐 그냥 다 같은 얘기네 하고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만들어서 1단계 끝나면 이제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를 착착착 만들어놓고 단계를 좀 세분화시켜서 많이 만들어놔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나가지고 거기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단계 딱 끝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고, 2단계 끝나면 어느 정도 딱한 거고, 성취감을 주고 뭔가 졸업장도 주고 뭔가 이렇게 보이는 뭔가가 착착 있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게 명확히 보여야만 사람들은 이게 뭔가, 야,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공부가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방편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 스님들도 실제 많이 계시고요. 그럼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핵심은 그렇게 이제 그 뭐랄까, 의식이 자꾸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의식은 충족감을 느끼니까 행복해하죠.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우리의 공부의 길은 의식이 갈 길을 잃어야 돼요. 의식이 안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뭔가 안심할 만한 꺼리를 던져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의식이 갈길 몰라 헤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식이, 야, 오늘 이만큼 공부했다. 성취감을 느끼고, 저만큼 공부했다. 성취감을 느끼고, 난 이만큼 왔으니까 좋다.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의식이 충족하는 방향을 탁탁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의식에 자꾸 가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탁탁 명확하게 정리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되는 게 있는 것은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좀 전에도 어떤 분이 뭐 그런 걸 물어보시던데 예를 들어 뭐 이런저런 그뭐 다양한 공부 단체나 이런 데 중에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뭐 불교, 뭐 유교, 뭐 도교, 뭐 사상 철학, 다양한 사상 철학을 다 이렇게 회통시키는 것처럼 해서 하나로 착착착 정리해주는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해줘서 불교의 이런 가르침이 다른 종교의 이런 거고 또 여기선 이게 이거고 이교린 저교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걸 착착착 가르쳐주는 그래서 뭔가 의식이 뭔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데는 내가 의식이 충만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의식이 갈길 몰라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의단동로 뭔가 의식이 꽉 막히는 의식이 한번 꽉 막혀야만 의식 너머를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온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온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온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 오온 속에서 노온을 넘어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오온 안에서 오온이 행복한 것을 자꾸 오온이 행복한 밥을 자꾸 줘버리면 언제까지고 오온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지적인 충족을 느껴도 그것은 의식이 충족감을 느끼는 것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해탈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단순하다고 했죠. 가장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전부 다 하는데 마음속에서 거기에 과도하게 걸림이 없고 과도하게 집착이 없고 과도하게 사로잡힘이 없이 하는 것이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하는 건다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하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고 법회에 오고 싶으면 법회도 오고 하고 싶은 건다 하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데 하는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단순해요. 의식은 취하거나 버리는 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취하거나 버리는 것을 계속 하면서도 취하거나 버리는 데서 놓여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경험해 주라는 것이죠. 그냥 지켜보라는 것이죠. 취하려고 지켜보거나 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지 않고 취하려고 생각하고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냥 냅두는 거죠.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 그대로 허용해 주고 허락해 주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아나파나사티 호흡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많은 그 호흡관을 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지켜보다가 호흡을 관찰하다가 잡념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라면서 잡념이구나, 잡념이 올라왔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거든요.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음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 잡념이 일어나면 아이코, 또 호흡을 놓쳤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공부에 실패했구나. 이 나쁜 놈. 이 수행도 못하는 놈. 이렇게 수행을 자꾸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하겠어? 언제쯤 너는 순일하게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 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자기 자신을 공부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잡념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하는 비교 분별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제 아나파나사티도 제대로 가르치는 스님들은 이제 그런 방법도 처음에는 괜찮지만 호흡을 지켜보다가 잡념이 일어나면 아, 잡념 일어났구나 하고 혹은 뭐 이름을 붙이는 게 잡념하고 이름을 붙이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더좀 이제 방편을 조금씩 배제한 더 있는 그대로의 방법은 호흡을 지켜보는 이유가 호흡을 지켜보는 그것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호흡을 지켜보는 그것이 100% 진리이기 때문에 그 호흡을 보라 되겠습니까? 호흡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가장 지금 여기와 가까운 지금 여기라는 실상과 가장 가까우니까 그냥 호흡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하는 것이죠. 호흡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부처님은 평생 호흡만 지켜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지켜보라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딴 사람하고 회사에서 막 중요한 막 업무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이 토의에 막 집중하다 보면 호흡을 자꾸 못 보게 되니까 너무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고 자꾸 수행자 아닌 것 같고 이렇다는 거죠. 호흡에 집착을 해서 그렇습니다. 호흡을 지켜보라는 건 호흡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흡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호흡을 지켜보다가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책감 느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생각은 일어나니까. 누구나 생각이 안 일어나면 말이 안 되죠.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는 것이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딱 알아차리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것 자체는 생각은 버릴 것, 호흡은 취할 것. 그래서 호흡을 잘 취하면 좋은 거, 생각을 잘 버리면 좋은 거, 취사 간택하는 마음이잖아요. 물론 이제 방편으로서는 그것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호흡관을 가르치는 스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셨다 싶은 분들에게는 호흡을 관찰하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 선으로 말하면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오는 그 생각 자체가 법입니다. 생각 자체가 진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법으로서, 진리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번뇌직 보리. 번뇌가 그대로 보리이지 번뇌 이면에 따로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곧 바다이지 파도를 없애고 나면 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이렇게 쳤다고 파도를 싹 없애버려야지만 바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듯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그대로 바다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그것이 바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 그걸 문제 삼아서 번뇌가 일어났으니까 나는 수행자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고 다시 법인 호흡으로 돌아가려고 애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이 법이기 때문에 그 잡념이 일어난 걸 탓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취사 간택하지 말고 그냥 그 잡념 호흡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다가 이제 잡념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즉 호흡을 허용해 주다가 잡념을 허용해 주면 됩니다. 잡념이 일어날 때그 잡념과 잠시 함께 있어 주면 됩니다. 왜? 잡념이 지금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모든 것,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해석하지만 않고 분별하지만 않고 분별을 쫓아가서 그걸 진짜라고 실체화시키지만 않으면 그건 전부 다 법입니다. 전부 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왜? 촉목보리, 눈에 보이는, 목전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법 아닌 것이 없고 진리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불이법이라는 말 불이법이 불교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중도를 불이중도라고 표현합니다. 불이법이 바로 중도거든요. 불이법이라는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불이 둘이 아니다. 두 개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다. 즉두 개, 세 개, 네 개로 쪼개진 것은 법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불이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불이법이라는 소리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불이법이라는 건두 개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라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가 바로 진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두 개, 세 개, 네 개가 없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이걸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 일진법계, 한마음, 뭐 주인공, 일불승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죠. 100%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100%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불성, 주인공 이 용어를 쓴다고 해서 이걸 초기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편도 쓰지 말으라는 소리죠.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불성,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이라고 뭘 생각할 만한 뭐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어디 있을까요? 주인공, 본래 면목, 참된 자성은 어디 있을까요? 눈앞에 모든 삼라만상이 일어난 자리가 그대로 이 진리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전부 다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실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따로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100% 진실이니까 진실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성을, 자성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이법이라는 것은요, 둘이 아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내 앞에 지금 죽비가 보이고 있어요? 불의법입니다. 이게 불의라는 것은 이것과 부처와 불성이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이것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죽비를 한번 들어보이고 법을 들어보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소리가 들리면 이 들리는 소리가 그대로 법이지 둘이 아니라는 소리면 진리와 둘이 아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과 법은 둘이 아니고 길을 걷는 것과 법은 둘이 아니고 보이면 보는 것과 법이 둘이 아니고 들리면 들리는 것과 법이 둘이 아니고 말을 하면 말하는 것이 법과 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법 아닌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부처다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 소리를 찾아 나서요. 법문할 때 좀 이거 좀 자주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뭔가 자꾸 이렇게 직지하는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근데 이 직지하는 얘기를 자꾸 해달라는 얘기는 여기에 법이 있다라고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법이 있다. 여기만 법이 있다면은 그게 진짜 불의법이겠습니까? 이 소리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소리 같은데 자식이 아니면 손자가 응애하고 우는 거는 법이 아닌 것 같다. 짜증난다. 아니, 짜증날 일은 없게 쓰시겠지만 그건 둘로 나눠놓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는 게 부처고 이빨을 닦으면 이빨을 닦는 것이 부처이고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그것이 직진심입니다. 눈을 떠서 바람을 하늘을 바라볼 때 바람을 느낄 때 모든 것이 직진심 아닌 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죽비를 한번 칠 때나 지하철에서 지하철 그 소음 소리를 듣고 있을 때나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불의법 아니겠습니까?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법을 따로 찾아요? 따로 어디 가서 부처를 찾으려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인도를 가고 히말라야를 가고 뭐 저 인도 저 어디 밑에 가니까 무슨 산이 있던데 뭐 아루나찰라산인가 뭐 하는 그 산이 아주 뭐 힌두교에서 아주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산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저 어디죠 그 갠지스강 강물이 아주 신성한 물이라서 거기 목욕을 하면 업장이 다 씻어 내린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그 명상을 많이 공부했던 어떤 친구였어요. 근데 길 가다 만난 어떤 그 여행자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주머니에서 이렇게 가방 깊은 곳에서 보여주면서 돌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느냐고. 무슨 돌입니까? 했더니 아루나찰라 산 정상에서 내가 담아온 돌이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갔다 온 돌을 어떻게 저한테 주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게 내 평생 또 올 일이 있겠나 싶어서 이거 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이 사람도 줘야 되겠고 저 사람도 줘야 되겠고 이 신성한 산에서 가져온 건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여행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이건 들고 가야지 하고 너무 무겁게 들고 왔더니 길을 걷는 내내 힘들어 죽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보는 사람마다 나눠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요만한 아주 조만한 물병 같은 걸 하나 이제 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갠지스강 가서 요걸 지금 몇 개를 담아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이라고. 여기를 왜 오시는 거예요? 거길 왜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공부한 도인들이 다 그런 데 가서 그 도인이 됐다고 하니 나도 그 느낌이라도 받아보려고 간다. 그 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도인들은 다 마음을 비우고 뭐 이런다고. 마음을 비우면서 그 물이랑 돌멩이 주워가지고 가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 인도로 히말라야로 어딘가로 찾아 나섭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어딘가를 찾아 나섰을 때 도가 있다. 그냥 내가 그럼 그것은 불의법이 아니에요. 어딘가 찾아 나서서 도가 있다라면 정말 진정으로 불의법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불의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고마운, 정말 너무 감사한,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더라고요. 불의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대로 붙인 겁니다. 불의법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생각이 올라오든 망상이 올라오든 그걸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번뇌 망상이 올라오면 그 번뇌 망상과 잠시 해석하지 않고
판단 분별하지 않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잠시 같이 있어주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불이법이거든요. 불이법의 실천이거든요. 어찌 보면. 실제 뭐 신신명인가 어디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빨리 속히 개합하고자 하느냐, 속히 법에 개합하고자 하느냐, 오로지 불이법만을 뭐 실천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들, 지금 풀어야 될 집안의 큰 숙제, 과제들, 뭔가 나에게 처한 엄청 괴로운 일들, 불이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야. 진리를 찾아서 어디 가서 뭘 하면 좋다고 하니 그 먼데 가서 아루나찰라 산에 가서 그 산에서 명상을 하려고 거기까지 가면 거기 가면 뭐 보는 게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최적화된 그 아루나찰라 산, 나에게 최적화된 진실, 지금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 너머의 세계에서, 저 너머의 세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자리에서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찾아온 귀한 선물이면서 찾아온 부처님의 화신, 그게 화신불이에요. 삶 자체가 화신불입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거, 경험하는 거, 모든 것이 화신 부처님의 낙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버리지만 말라는 거잖아요. 의식이 공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의식은 취하고 버리는 걸 하는 게 의식이니까 의식이 공한 줄 알려면 취하고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해서 이 자리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너무 아트만에만 취해서 아트만밖에 없어, 아트만밖에 없어, 아트만을 너무 강조하니까 부처님이 아트만밖에 없어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머릿속에 잔뜩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그런 거 없어, 없어, 없어라는 얘기만 계속한 겁니다. 오온, 그게 너라고 내가 오온인데 오온 없어. 내가 12초 18개인데 그런 거 없어라고 계속 없다고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화는 그런 아트만의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없어, 없어, 없어라고만 하니까 공사상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도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 있다라는 아트만에만 과하게 빠져 있으면 무아라고 해서 다 쳐줘버리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하고 텅 비어서 정말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타사도 중요하지만 현정, 바른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방편을 취하는 것이죠. 선에서 하는 직지인심하는.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본래 마음을 곧장 가리킨다. 그럼 본래 마음이랄 게 본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떤 방편의 효용? 방편의 효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초기불교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선불교가 얘기하는 자성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불교 수많은 선사 스님들은 자성을 확인하라는 법문을 직진심을 하셨지만 자성이랄 게 따로 없다는 얘기를 그냥 고구정령이 항상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로 찾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것이 없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이미 부처를 경험하고 있고 이미 부처를 살고 있고 이미 부처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자꾸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따도 어디에 있는 부처인가를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불이법의 실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를, 내가 항상 살고 있는 이대로,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에 나에게 맞춤식 교육 방식입니다. 이 우주 법계라는 법신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이 우주 법계라는 법계 인생 학교의 커리큘럼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금까지 착착착착
만들어 준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래도 안 깨달을 거야 하고.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이런 자식, 저런 남편, 이 일, 저 일, 온 가지 일을 내 앞에 탁탁 적재적소에 등장하게 해줌으로써 이러면 깨닫겠지, 설마. 이러면 깨닫겠지, 이래도 안 깨달을 거냐 하고 계속해서 법을 드러내주겠단 말이죠. 이 스승이 직진심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법계가 항상 직진심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옆에서 빵 소리가 나면 그 차가 바로 그렇게 딱 직진심을 해서 그 소리로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화가 나면 욕을 하는 것으로서 법을 드러내주고 있고,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으로서 법이 드러나고 있고, 모든 것이 법을 드러내주고 있고, 모든 것이 불이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법이니까 무슨 질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이 지금 이것이 전부다.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는 자꾸 훼손하는 능숙한 도사죠. 분별심을 가지고. 지금 이대로 그냥 허용해주고, 이대로를 그냥 살아주고, 이대로를 그냥 경험해주고, 좋다 나쁘다 해서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냥 흡수해주고, 그냥 바라봐주고, 그것이 공부인 것이죠. 그게 윗바사나이고.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려서 없애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을 필요 없고, 그거 올라온 그 생각과 잠시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하고, 그 올라온 생각과 잠시 한번 있어주려고 하는 순간 벌써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관찰해서, 관찰을 통해서 이걸 없앤 다음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한 끗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죠. 그냥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것이 법이구나. 법이구나라고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그 올라오는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법을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호흡을 관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올라온, 그 생각 올라오는 것을 보고다가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진리로서 일어난다. 진리로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식으로서 판단 분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판단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또 행운으로서 취하려고 하는 건 막 취하려는 행동으로 의도를 일으켜서 행동으로 만들어내어가지고 신업, 구업, 의업을 만들어서 자꾸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면 이제 뭔가 허상에 뭔가가 생겨나요. 유의가 조작돼버립니다. 업이 생겨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진짜라고 느껴지고, 그 진짜인 것은 내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손의 비유가 어찌 보면 참 절묘해서 자꾸 드렸는데, 이 손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손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손을 접었든 펴든, 여러분은 여기에 걸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손가락을 뭐 이렇게 안 좋게 만들면 갑자기 화가 난다, 혹은 또 뭐 좋게 만들면 기분 좋아진다, 이거는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분별했든 내 분별심이 만들어낸 괴로움인 것이고, 분별심은 그렇게 실체화시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실체화시키고, 좋은 일, 나쁜 일을 실체화시키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건 절대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실체화시킵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진급을 해야지 하고 막 목숨 걸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진급하려고 애를 썼는데 본인이 진급이 못해서 본인은 나가버렸어요. 그럼 딴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그때 뭐 일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럼 그분은 그 자리에 가길 원했지만 사실 안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자리 가는 게 좋다라는 건 내 생각일 뿐이지 진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은 알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을까요? 삶그 자체. 지금 이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진실 이 자체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삶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실상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허락해 주는 것이죠. 취하고 버리지 않고 그냥 흡수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주는 것밖에 사는 비책이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주는 것만이 최상의 삶의 비책입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일,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이 진실을 사람들은 꿈에도 이것이 진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진리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알더라도 현실에 가서는 그게 또 잘 안 되죠. 자꾸 취사간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 죽었다 깨어나도 같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부처님 법문 들어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예요. 이게 초, 중,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같은 얘기만 하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같은 얘기만 하는 이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맨날 다른 얘기만 하면 이 얘기 다르고 저 얘기 다르고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평생 공부하러 다녀야 되니까. 저만큼 공부하려면 자, 얼만큼 공부해야 되나 하고 뭐 내가 저래 공부할 수 있겠나. 야, 성철 스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고 하셨다는데 내가 저렇게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자괴감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부처님이고 내가 바로 성철 스님이고. 근데 그렇게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지난한 고행의 길이 아닌 것이죠. 뭔 고행의 길이 있어요.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만 잠깐 착각해서 그 허상을 진짜라고 쫓아서 거기 사로잡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과도하게 믿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망상이라는, 분별심이라는 것도 공한 것이죠. 이처럼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오는 전부 다 공합니다.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닌데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실제화시킴으로써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이제 이게 뭐랄까, 그 불교에서 뭐 어떤 스님들이 이거 해체적 사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던데, 이 오온이라는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다섯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괴로움이 있을 때 이 다섯 가지 중에 뭐가 괴로운 건가 해체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살펴보면 이게 진짜 괴로운 게 맞나 하고 사유를 해보게 됐을 때 이게 괴로운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내가 괴로워할 필요 없는데 굳이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번거롭게 괴로워했구나 라는 사실에 눈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움이 생겼어요. 괴로움이 생기면 이 온 가운데 이걸 매일 그러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부할 때니까 그냥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색수상인식 가운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색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죠. 몸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나는 괴로워. 몸이 아프면 반드시 괴로운 걸까요? 병이 나서 병원에 가거나 계속 약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약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약을 그만큼 먹으면서 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이제 88세 이제 되신 보살님이 그때까지 절에 나오셔서 늘 절에 나와가지고 법문도 듣고 정말 아주 활동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다른 친구들은 이미 84세, 85세쯤에 이미 절은 끊었어요. 도저히 절에 나올 기력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못 나오는 거죠. 몸도 아프고 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이미 병원 신세지거나 하는데 이분은 성공적으로 몸이 건강해서 절에 88세까지 건강히 나오는데 와서 항상 하는 질문이 저는 몸이 아파서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 절에 오는데 다리가 아파서 또 뭐 어디도 안 좋고 약을 몇 개를 먹고
그러면서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텐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다. 그분은 몸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건강한 분이시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분 몸은 너무 건강해서 부러움을 사는 건강을 가진 분인데 그분에게는 이 몸으로 인해서 가장 괴롭습니다. 왜? 몸이 나은 줄 아니까. 그래서 내 몸은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 의식을 쥐고 있으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은 취하고 건강하지 않은 건 버리려는 취사, 간택심. 이 식온과 몸에 대한 집착심. 색온이라는 것이 뭔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영원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 마음을 취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죠. 사실은 죽음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없죠. 죽음의 실상을 알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죠. 당연히 오는 것이죠. 당연히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면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는 날은 당연히 오잖아요. 나는 졸업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졸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졸업하기 싫어서 막 휴학계를 자꾸 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 한 40, 50 될 때까지 휴학계만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 병드는다는 것, 늙는다는 것, 얼굴이 쭈글쭈글해진다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단풍이 아름답듯이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떨어지는 단풍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단풍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가 그렇게 아주 아름답듯이 모든 순간순간이 놀라운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되고 저건 안 된다. 그건 벌써부터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만 한다. 좀 더 오래 살아야 한다. 이거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또 몸에 뭐 실질적으로 몸이 아픈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픈 거는 당연한 괴로움 아닙니까? 그 당연한 괴로움이죠. 그럼 그냥 아파할 때는 그냥 아픔과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아프다라는 것도 마음에 따라서 달라요. 이만큼 아픈 게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무거운 걸망을 메고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날 막 몇 킬로를 걸어야 된다. 뭐 군대에서 행군을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좋아서 걸망을 메고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히말라야를 가거나 뭐 산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불구하고 전혀 힘들지 않죠. 그 힘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한 것이죠. 한 2시간을 계속 운동장에서 막 뛰어야 되는 것 자체는 2시간을 뛰라 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월드컵 선수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남들은 다 뛰는데 내가 못 뛰고 교체 멤버로 뛰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너무 뛰고 싶어 할 겁니다. 뛰는 것 자체가, 운동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괴로움이라면 그건 뛰는 사람은 다 괴로워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달린 것이지. 특정한 상황이, 특정한 내 몸에 힘든 것이 진짜 힘든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아프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아픈데도 감사해 하면서 이만하게 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몸이 괴롭다고 해서 진짜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의법이라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또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죠. 제가 뭐 특정한 직업을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하실까. 예를 들어 어떤 내가 내 마음속에 느끼기에 야, 이 일은 너무 내가 이 일까지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치는 게 있다고 쳐보자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집안이 무너져서 괴로운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창피함,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혹시 만날까 봐 일을 하면서도 너무 두렵고 불안하다. 그래서 그 마음만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래서 이사를 갈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사 가면은 날 누군지 모르니까
야,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저런 일이나 하고 있어라는 그말 듣기가 더 두렵다는 것이죠. 몸은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몸으론 차라리 일뭐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곤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죽는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막 괴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처럼 그 몸에서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실제적인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생각 돌이키면 사실은 전혀 괴로움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가 괴롭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강의를 할 때요. 보통 법회하면 30분 안에 법문이 끝난다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제가 한 50분 강의를 하면요. 이분들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한 30분 지나면 인상을 팍 쓰고 계시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계시고, 막왜 이렇게 설법을 길게 하나 하고, 막 되게 막 힘들어 하시고, 막 끝나면 찾아와가지고, 막 짧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아카데미처럼 어차피 2시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혹은 예를 들어 뭐 제가 예를 들어 먼저 뭐 부산에 있다 그러면 어디 멀리서 법문을 들으려고 찾아갔는데 한 30분 만에 끝난다 이러면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30분 안에 끝날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은 법문 듣는 건 좋지만 그래도 좀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어차피 제가 한번 시작하면 1시간은 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도저히 못 듣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오지 마시든지 아니면 저 뒤에서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시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했을 때 어차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다들. 아, 어차피 내가 한 50분은 내가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좀 오래 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각오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것과 비슷하죠. 군인들한테 행군을 갈때 이번 행군은 30km 행군이다. 그래 놓고 30km 다 왔는데 20km 더 한다 이러면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100km 행군 출발! 100km 행군 출발했는데, 한 50km에서 끝낸다고 하면, 아니면 30km를 갔다가, 야, 우리 50km에 끝내겠다. 이러면 나머지 20km 가는 게 너무 가볍죠. 20km를 막 정말 신나게 축제처럼 20km를 달려갑니다. 실제 몸의 반응도 그렇게 옵니다. 실제 30km 했는 줄 알았다가 50km를 가면, 이 20km 구간에서 막 몸에 물집이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이게 차에 실려가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100km 간다 그랬다가 30km쯤에서 50km에 끝낼게 라고 했을 때그 20km 구간 가면 물집 자체가 안 생깁니다. 아니, 실제로 몸에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연구들 요즘에 엄청 많아요. 요즘에 과학에서의 주 화두가 그겁니다. 뭐 인지과학, 뭐 인지혁명 이래서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연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머리로 아령을 드는 상상만 해도 실제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연구 결과 나타나고요. 피아노 연습을 실제로 한 사람과 머릿속으로 피아노 연습하는 상상만 한 사람이 똑같이 머리에 그 피아노 관련된 그이 세포가 똑같이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실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뭔가 실제적인 내가 정말 몸이 아프다라고 느끼지만 그는 실제가 아닐 확률이 높다. 색온이라는 것은 개공, 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온도 마찬가지죠. 느낌이라는 것, 느낀 감정이라는 것도 공하고 텅 비어서 고정된 실제적인 뭔가가 아닙니다. 뭐 특정한 느낌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까요? 사실은 그이 부처님이 마음 가운데 수온을 제일 먼저 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수온에 엄청 많이 휘둘리고 삽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에 좀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좀 돈을 많이 좀 끄집어내겠다라고 원하면 수온을 자극시켜주면 됩니다. 수온이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좋은 느낌. 사람들은 그 별것 아닌 좋은 느낌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TV를 요만한 TV로 보나, 이만한 벽체만한 큰 TV로 보나, TV로 보는 게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그좀더 좋은 화소, 좀더 좋은 뭔가 뭐 무슨 PDP인지 무슨 뭐 LCD인지 뭐 이런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화소 뭐 이렇게 휘어지는 뭐뭐뭐 TV 뭐 이런 거를 그건 어찌 보면 눈으로 보는
보는 느낌, 보는 느낌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좋게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30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거는 그냥 봐도 좀 싸게 봐도 되고 비싸게 봐도 되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보다 좋은 느낌, 눈으로 색을 볼때 조금 더 좋은 느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서 비싼 돈을 투자하는 거죠. 몸으로 좋은 감각을 느끼고 싶어서 자동차를 그냥 적당한 자동차를 타면 되는데 뭐몇 억짜리 자동차를 탑니다. 탑승감이 더 좋다고. 옷을 입을 때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OBS 뭐한 촉감, 감촉 이런 걸더 좋은 재질 이러면 이게 우리는 이게 더 좋은 재질하고 이 감촉이 더 좋은지를 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해서 내 몸이 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질이라도 그게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하면 뭐 몇십만 원을 더 투자해서라도 그 옷을 사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이제 다음 달부터 등산 가야지 했는데 다음 달 등산 가기도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등산복으로 풀 세팅을 해놓고 나서 이제 난 등산 갈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산 갈때 보면 그냥 동네 뒷산 갈때 입는 옷이 히말라야 등반가들보다 더 비싼 옷을 입는다는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히말라야 그 포터 4천, 5천 고지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포터 분들은 정말 그냥 티 하나, 바지 하나, 신발은요. 요즘 우리나라 산뭐 고어텍스 엄청 비싼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밑에 정말 미끄러운 신발 밑창도 보면 정말 미끄럼 타기 좋은 신발. 그런 단화 신고 5천 고지를 올라갑니다. 이렇게 눈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얻고 싶어서 막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거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수온이 공한 줄 모르고 그거를 막 그렇게 몇백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진짜 그것이 내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수온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요만한 TV를 보다가 큰 TV, 비싼 TV를 봤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 느낌이 그렇게 좋은 거면 그 TV를 계속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뭐저 스마트폰이 화소가 좋아지고 점점 비싸지는 스마트폰이 나온다는데 그 스마트폰의 화질이 그렇게 좋아져서 눈이 그렇게 행복한 감각을 느끼면 스마트폰을 보면 그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좀 오래 보고 있으면 막 머리 아프고 메스껍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이걸 분명히 좋은 건데 보면 눈이 아파요. 그런데 돈 하나 안 들이고 돈 하나 안 들이고 이 TV에 아무리 좋은 화질이 나와도 TV에서 이렇게 화질을 보고 막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러더라도 그걸 그냥 끄고 문 밖으로만 나가면 그냥 내 뒷산에 그냥 그 화질로 도저히 따질 수 없는 그냥 100% 생생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 있는 그대로의 산. 요즘 같으면 정말 연한 초록의 아름다움들이 산을 온 천지 물들이고 있거든요. 여름에 보는 산색과 지금의 산색은 너무 또 달라요. 지금의 산색은 그 연한 아름다운 그 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산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날것으로 볼수 있는데, 거기에서 감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TV 안에서는, 야, 이거 볼만하네. 이렇게 좋아하지만. 옛날 사람들, 인디언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한 다음에 인디언들에게 집을 하나씩 만들어 줬다 그래요. 그랬더니만 집을 하나씩 줬더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안 자고 바깥에 나와서 마당에서 자더라는 거죠. 이렇게 온 대지가 내 집인데 나를 왜 이렇게 곧 집에 가둬놓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우리 이 느낌이라는 감각, 이게 정말 실제인 것 같고, 그 느낌이 조금 더 행복하는 걸 추구하며 살지만, 그 느낌이 조금 더 행복해진다고 해서,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자동차 탑승감이 조금 더 좋고, 옷, 이게 느낌이 조금 더 좋다고 해서, 정말 내 몸에 그렇게 좋은가. 오히려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더안 좋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느낌을 추구하는 그것이 허상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옛날에 맛볼 때 입에서 맛있는 것, 옛날에 소세지 먹으면 부자하고 잘 사는 집이고, 소세지 도시락에 싸가면 막
밑에 김치 깔고 이제 밥을 까는데 거기 소시지 몇 개가 이렇게 있으면 다잘 사는 집이고, 또 우리 때는 그돈 많은 집 애들은 그 도시락에다가 이제 김치 볶음밥을 해오는 데다가 위에다가 이제 소시지에다가 계란 얹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추가로 매일 컵라면을 옆에서 사다 놓고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그 컵라면을 맨날 놓고 사다 먹는 친구 얼마나 부러운지. 옆에서 그 친구들이, 야, 제발 그 쬐끔만 버달라고. 그러면 컵라면 국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몇명줄 서가지고 한 서너 명 이렇게 봤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그 컵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집에서 내가 라면 삶아서 먹으면 또 그렇게 안 맛있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뺏어 먹는 그한 숟갈에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소세지나 뭐 그런 반찬을 먹어야 귀하다고 알았는데, 제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 소세지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가공육을 쓰는 데다가 아주 안 좋은 거를 쓰고, 이게 자체가 아주 몸에 생명을 망치는 뭐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보리밥에다가 된장 먹는 이 가난한 못 사는 집 이렇게 생각했고 영양도 없는 집이랬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를 먹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영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자연식고 영양식이 없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의식이 진짜라고 믿고 생각이 진짜라고 믿고 그 느낌이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믿으면 이 식운이 그렇게 믿고 상운이 그렇게 믿으면 수운도 따라가는 겁니다. 상운이 허상이고 식운이 허상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이 허상인 줄 모르니까 생각에서 이게 좋은 거야라고 하면 감정도 진짜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감정이 가짜라서 그래요. 이거 맛있는 뭔가를 느끼는 맛, 이게 진짜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우리도 실제 자연 그대로의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 가공이 많이 될수록 더 입맛을 구미를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느낌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야, 기왕이면 더 비싼 데 가고 뭐더 럭셔리하게 입고 뭐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럭셔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럭셔리 할 때는 뭐 그걸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거 아니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괜찮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돼서 괜찮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온이라는 것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짓된 느낌, 조금 내가 조금 더 느낌을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본래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집착을 덜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옷, 뭐,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뭐, 이런 거를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죠.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생각은 내가 매일 뷔페 같은 음식을 먹고, 막 비싼 음식을 먹고 이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맨날 김치나 밥이나 뭐, 찌개나 뭐, 이런 거나 텃밭이나 읽어서 먹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돌이키면 이렇게 먹는 게 훨씬 근원적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식단이라 더 풍요로운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아프게 될 확률이 높겠죠. 자꾸 가공된 음식, 저 멀리서 가져온 음식, 해외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 거기, 그걸 여기까지 가져올 때까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밥 하나 먹으면 그 반찬 안에 전 세계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만 봐도 과자의 성분을 보면 전 세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엄청난 오염된 걸 먹고 있는데, 그냥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상온에 취해 있는 사람은 수온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진짜인 줄 알고 실체화시켜서 그 느낌을 쫓아가고 따라간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 생각이 진짜라고 느끼면 그 생각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 생각이 진짜라고 여겨서 그 생각에 목숨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었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옛날 한 5년 전만 해도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우울해서 자살한 사람에게 항우울제 처방해 줘야 된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러고 있고. 근데 자살 예방 학회에서 엄청 많은 논문이 나왔어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항우울제를 먹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항우울제를 먹고 나면 사람 업되게 만들어서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업돼서 확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이걸 이제 너무 널리 공표하기를 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문은 무수히 많은데. 왜? 그걸 공표해버리면 지금까지 항우울제 처방해줬던 사람들, 그 제약회사 전부 다 사람을 죽인 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걸 이제
자살 예방 학회에서 저희 이제 세미나를 하고 왔었는데, 완전 뭐전 세계 자살 예방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분이 그걸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정말 나도 정말 참여한다 하면서 본인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이런 연구가 나올 줄, 이런 연구가 세계적인 그 대학교에서 무수히 많은 논문으로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온이, 잘못되는 상온이 진짜라고 믿게 되면,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이 나 우울한지 아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항우울제 먹어야 되는데, 항우울제 살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느끼겠어요. 항우울제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다고 괴로워하고, 막 부모님과 싸우고, 왜안 사주냐고 싸우고, 난리 쳤을 수도 있거든요. 진실을 모르니까. 그 상온, 그 생각을, 그 표상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그 의식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정말 이 모든 논리, 생각들, 의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허상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습니다. 인연법이에요. 인연 따라 이런 인연에는 이게 옳을 수 있고 저런 인연에는 저게 옳을 수 있는 것이지.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옳거나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적으로 옳은 무언가, 절대적으로 틀린 무언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게 먹으면 무조건 안 좋죠. 근데 광고에서는 이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건다 거짓말입니다.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반드시 안 좋고, 먹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만 과도하게 먹으면 반드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과하면 결코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거, 절대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라고 상온으로 생각하고, 또 그거를 의식은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다라고 취해가지고 취사 간택하느라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이게 상온이 개공인지 식온이 개공인지 몰라서 그렇고요.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 의도하는 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걸 하고 싶어, 그게 진짜인지 어찌 알수 있습니까? 난 이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하면 그걸 했다가 나중에 큰코 다치는 일이 생길지 어찌 알겠습니까? 세웅지마란 비유처럼.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에 꽂히면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의도, 행운, 그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뭔가에 하나에 꽂히면 대책이 안 쓴다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진짜 나는 그때 뭔가 귀신이 나한테 씨든 것 같아. 내가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파트 값이 사고 나서 한 몇억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아파트에 주변에서 다 이런저런 거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들리고, 나는 그 떨어질 거라고 했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다 들었는데, 그 얘기는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근데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몇 가지의 희박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가 갑자기 나를 막 꽂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샀다가 확 망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그거 안 된다, 안 된다고 막 해도, 그래도 좋을 수도 있어 라는 말 듣고 샀다가 또 이렇게 잘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불시에 문득 그냥 갑자기 저질러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그때 내가 어딘가 이렇게 쉬었던 것 같다. 자기 의식, 의지가 이게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그걸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지협착이라 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요. 내가 아니다 싶은 얘기는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걸리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봐, 맞다 그러잖아, 다 맞다 그러잖아, 분명히 틀리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듣고 다 맞는 증거만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취해서 그걸 행동에 옮기고 그러는 것이죠. 이처럼 행운이라는 거, 내가 의지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정말 진실이냐, 정말 진짜 그거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인생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스님, 제가 이 회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어떤 실체적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답을 깨달은 사람은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 답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정해진 행운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정해진 의도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의 의도는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 의도를 모르니까 난 어리석지만 부처님은 명확하게 아실 거야. 이렇게 행운을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행운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부처님이 뭐 하셨을까요?
지혜를 알려주겠어요? 사람들에게 넌 이렇게 하면 돼. 넌 이렇게 하면 돼. 딱딱 답만 알려주면 되죠.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몇 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것만 착착착 알려주면 되겠죠. 역사 속의 큰 스님이라고 불리는 깨달은 도인이라고 불리는 스님들이 제자들에게 넌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돼. 착착착 가르쳐줬거나 아니면 어떤 도인이 여러분에게 로또 번호를 당첨될 번호를 알려줬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해진 내 삶의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해진 내 인생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미래에 나는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저렇게 돼야 될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내 미래에 진짜 잘 가는 것일까? 미래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던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처님, 저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부처님이 삶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꾸 부처님한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살게 만들어 줬는데, 이미. 그래서 어떤 정해진 의도?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상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난 언제쯤 성공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든 성공할 것 같고, 이걸 누군가가 증명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다 아상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정해진 어떤 실제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생의 어느 때 한 번은 성공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이 성공이지. 그건 내 생각이 만들어낸 성공이라는 허상이죠. 그런 걸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성공인 줄 깨닫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게 이 마음 공부이지. 특정한 외부적인 상황, 그건 모양이잖아요. 상이잖아요. 상을 쫓는 겁니다. 특정한 허상을 쫓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이대로 그 어떤 허상을 쫓지 않으면, 가짜 나를 쫓지 않으면, 거짓된 생각이나 거짓된 느낌이나 어떤 의도나 의식을 쫓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지금 이대로 그냥 이대로가 전부예요. 이대로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삶은 이대로 완전하고 이대로 아름답고 이대로 눈부신 것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텅 비었다. 그냥 아무것도 붙일 것이 없다. 공하다. 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